네, 안녕하십니까, 녹음맨입니다. 오늘 봐드릴 컨텐츠는요, 바로 마인크래프트 호박마을 컨텐츠, 호박마을 탈출맵 컨텐츠입니다. 자, 소개 같은 건 안 하나? 그냥 가봅시다. 여기가 어디지? 사고 또 없는데 어떻게 하지? 이게 뭐지? 목소리 좀 바꿀게요. 그 마크 레고 레방 찍을 때 목소리가 좀 작았고 네 개의 통로 조지 반을 읽고 선택하자. 마인크래프트는 오케이. 제작자 어쩌고저쩌고 제작자 블로그 네이버 엘모니 아직 초보라 많이 부족해서 좀 부족은 없는데 이 편에 만들면 추가할 겁니다. 와! 난 분명히 이쪽으로 안 올라갔는데. 갑시다. 아이고, 다리가 아프네. 산에 가니까 내가. 이 산에 왜 다이아몬드가 있지? 사나이는 요쪽이다. 예. 호박마을은 듣지도 못했어요. 도와줘, 스티브. 누구냐? 통로가 있어. 그러니 도와줘. 지금 막 했는데요. 손으로 부숴봐. 이 사람이 스티브는 모실 줄일 것 같은데. 땅을 파서 쓰리치지.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. 저희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. 테스트를 해드릴 때는 귀찮으니까 먹을 수 있어. 아, 배고파. 11시 12분인데 아침밥은 못 먹었어요. 토를 했거든. 토를 하면 못 먹잖아요, 밥을 원래. 아, 배고프다. 좀 이따 먹을까 말까 고민입니다. 네, 고마워. 내 이름은 제기. 아까 너에게 말을 한 건 유령이야, 스티브. 유령? 워워, 진정하라고.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. 스티브, 그나저나. 잠만, 내가 스티브 있었나? 스티브로 됐는데. 그나저나 너 성격이 바뀐 것 같다. 제 마을이 얼어붙어 있어. 아직 뭐 그게 아니겠죠. 그 느낌이 아니니까. 내 마음 얼어붙게 하는 거야. 이따 왔나? 후방나라 생각을 안 합니다. 갑시다. 효과를 여기 보라색 있는 곳에서 집을 구하려. 아니, 이렇게 잡기 싫어. 잡지 마세요, 이번에 있다. 움직인다요? 사람이 말한다. 이제 시민권을 주나. 시민권이라뇨. 어딨나. 이렇게도 많이 됐네. 제 컵방아지가 나중에 갈 거니까. 국민통로가 여기 다 놨대요, 저기. 오, 이런 방법이야. 공공님. 아무것도 안 돼.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?
자자자 갑시다. 토끼를 만들어서 빨리 캡시다. 아니 이거 언제까지 켜야 되지 이거?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좀 꽤 길더라고요. 잘 만들어 해봅시다. 뭐 테스트 때도 이거보다 더 많이 켰지만 만들걸요 이걸로는. 될 수도 있죠. 부족하죠? 그렇지만 할 수 있습니다. 저한테. 젠장 부족하죠. 그렇지만 저한테는 참 너무 짧았습니다. 아 부족하다. 그렇지만 저한테는 다랑분이 있습니다. 아 부족하다. 아 근데 이거 왠지 내려가요. 망할 것 같고 다른 건 때려줄 테니 굉장히 해야 돼. 내가 직접 다리를 만들 줄이야.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죠. 자 연결합시다. 왜 크리에이티브로 연결하냐. 서버랑 나가면 이 템이 없어지거든요 원래. 그래서 그냥 날아가면 돼. 님들이 읽어두세요. 오케이. 주문을 주세요. 굳이 부술 필요 없는지. 이거는 부셔야 되겠구나. 저거는 안 부셔야 되겠는데. 마지막 책. 책 정말 고마워. 난. 고마워라 들어가. 책 여기, 제 공동묘지에. 제게 이름을 공동묘지에 써서 붙이래요. 왜 템을 안 줘요, 근데.
직이라 저녁으로 적어놔야지. 가야지. 이제 가운데. 비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. 정말 오늘 그럼 제주 무덤으로 들어갔다. 저기 내 집이 있는 것 같다. 우리 집이네. 뭔 일인지 머리가 복잡하면 뭐 그래도 재밌었어. 얼른 비서. 이거 느리죠? 좀 빨리 이런 거 좀. 횟수로 하면 뭐 합니까? 레드스톤 횟불을 해야죠. 레드스톤 횟불 버전 아니신가? 그럼 죄송하고요. 레드스톤 횟불 이거 끌어들어가 진짜 선물이 있습니다. 선물은 커녕 이거죠? 그럼 여기까지. 바이바이.